자, 보세요. 자, 분사구문은 중요한 거예요. 알죠? 분사구문은 근데 선생님 말했지만 해석할 때는 대충 돼요. 알지? 근데 이제 분사구문이 문법으로 나왔을 때, 근데 수능에서 문법으로 나왔을 때 INGPP는 쉬운데 이 구조로 나왔을 때가 어렵고 내신에서도 이 구조로 나왔을 때는 어려워요. 알지? 분사구문을 알아보는 것, 알아볼 수 있게 잘 지금 정리를 잘 해보세요. 자, 오늘은 요 앞페이지 패턴 1, 2, 3만 볼 거예요. 자, 분사구문이라는 건 좀 이따 천일문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야, 졸리면 일어나. 왜 졸려? 7시에. 왜? 원래 9시가 쓰잖아. 꺼져, 꺼져. 그건 네 사정이고. 피곤하대요. 그건 네 사정이고. 자, 보세요. 그 분사구문은 밑에 천일문에서도 보겠지만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 관계대명사랑 비슷해. 원리는. 두 문장인데 두 문장 중에 하나를 분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이렇게 배워, 우리가. 자,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는 도망갔다. 그가 나에 의해 보여졌을 때 그는 도망갔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건 약속돼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부사절이 있을 때 웬 생냐? 주어랑 주어 같으면 생냐? 동사의 뭐에다가? 원형에다가 ing 붙여준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웬 생냐? 주어 같으니까 생냐? 자, 워즈의 원형이 뭐죠? be. 그래서 be에다가 ing 붙여주고, 그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being pp일 땐 뭐도 생각해준다? being도 생략을 해준다. 알겠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최종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틀로 보면 패턴 1은 ing pp 어쩌고 저쩌고 콤마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가 앞쪽에 있는 거야. 앞쪽에. 문장 앞쪽에.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자, 그래서 내신에서는 요거를 예로 바꾸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죠? 자, 선생님 when 같은 거 기억, 여기 when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거 기억 안 날 때 못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as. as는 웬만한 때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주어. 얘랑 같은 거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c 써주려고 했는데 뭐 신경 써야 돼요? 시제. 그냥 so로 쓰는 거지. 여기도,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 거 뭐야? 그래, as 썼어. 그 다음에 he 쓰고 실제로는 신만 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being. 그래서 is 쓰려고 했는데 시제, 그래서 was 되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요. 알겠어? 복습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맨날 까먹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내신에서는, 아니 수능에서는 원래는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야. ing냐? pp냐 문제. 그럼 ing, pp냐 문제는 뭐 묻는 거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죠? 그럼 능동, 수동의 원칙은 뭐예요? 다 하는 거야. 그래, 누가? 주어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잖아. 근데 여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찾아야지. 구조를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어가 앞뒤 문맥을 보고 주어가 한 거냐? 당한 거냐를 따지는 거죠. 이해돼요? 자, 원칙은 그건데, 자, 보세요. 여기는 뒤에 me, 여기는 by me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칙은 주어를 보고 한 거냐 당한 거냐를 내용을 보고 따지는 거지만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자, 뭔가를 하는데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는 거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 동작의 대상이, 그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뭐야? 한 게 아니라 다한 게 되는 걸 수겠죠, 그지? 그것도 하나의 힌트라고. 원칙은 주어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지금 말하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해석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이 분사구문의 구조가 보이면 해석은 할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알겠어요? 자, 이게 패턴 1이고, 자, 패턴 2를 봅시다. 자, 위에 거 예문 먼저 보면 돼요, 위에 거 예문. 자, 위에 거 예문에
자, 지금 부사절을 선생님이 안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도 while 어쩌고 저쩌고를 넣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요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렇게 넣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앞에 거랑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그럼 얘도 바꿔볼까요? 자, 우선은 while 어떻게 해주고? 좋아요. Good readers 하고 they 하고 같으니까 좋아요. 생략. 동사 뭐에다가? read. 원형에다가 ing. 그죠? 그리고 reading a book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콤마, ing, 콤마, 동사가 되는 거죠. 그지? 자, 여기도 볼까요? while 생략해주고, is 그 책이니까 이 생략해주고, is의 원형 뭐? being. 이거 어떻게 읽어요? read. by good readers, 콤마, 콤마. 자, 얘도 어떻게 돼요, 형태는? 주어, 콤마, 동사. 근데 요 빙도 어떻게 해준다? 생략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패턴 2는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랑 동사 어떤 문장이 있어. 근데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ing나 pp가 들어가는 거죠. 그지? 이것도 적어두세요. 선생님이 적어준 필기문. 드세요? 네. 자, 근데 위의 예문을 선생님이 먼저 보라고 했지만, 이제 위의 예문은 선생님이 이제 위의 거랑 연결, 패턴 1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고, 자, 이렇게 이 문장은 원래대로 바꿀 때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이런 문장일 수도 있었던 거야. 한번 해볼까요? 콤마 후니까 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세훈이 해볼까요? 자, good readers. 좋은 리더. 리더, 이거 리 아니에요? R이요, R. 좋은 독자들. 그죠? 좋은 독자들은. 근데 콤마 후 해서 어떻게 한다고? 콤마 후. 그리고. 그래, 그리고 그들은. 그죠? 사람이니까. 자, 훌륭한 독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책을 읽으면서 예측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분사 부분은 선생님이 처음에 알려줄 때 이걸 알려줬지만, 꼭 이렇게 부사절만 분사형으로 바꾸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 두 문장 중에 하나를 뭘로 표현하는 걸? 분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밑에 것도 똑같고.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패턴 3. 자, 해석해보면. The plane left from London at 10 a.m. 자, 그 비행기는 오전 10시에 런던으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그것은 오후 3시에 여기에 도착했다. 그죠? 선생님 이거 가로 외쳐놨어요. 병렬 구조니까 반복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네. 써도 상관없고. 돼요, 안 돼요? 그지? 자, 여기는, 여기에 뭐, when이나 while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그 대신, 여기 등이 접속사 end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요 end를 생략해주고, 주어는 이미 같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생략. 그래서 콤마 찍고 뭐예요? arriving. 그지? ing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밑에 거는, 자, 그 책은 영어로 쓰여졌지만 지금은 한국어로 쓰여진대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얘도 어디 생각해줘요? but it은 똑같으니까 생각해 있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being written인데 being 어떻게 해준다? 생략. 그죠? 자, 그럼 패턴 3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콤마, ing냐 pp냐. 그래, 안 그래요? 되죠? 네. 그래서 패턴 1, 2, 3 구별되죠? 네. 오케이. 자, 근데 이 패턴 3도 요 밑에 예문 보세요. 요렇게, 요런 문장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꼭 end가 아니라. 그 비행기는 10시에
떠났다. 콤마 위치에서 어떻게요? 그리고 그래. 그리고 그것은 3시에 도착했다 되잖아. 그지? 알겠어? 자 선생님 그래서 요 밑에 예문을 써놓은 이유는 꼭 while이나 when처럼 무슨 부사절만 분사 구문을 바꾸는 건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원칙은 두 문장 중에 하나를 분사로 바꿨을 때 그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다. 까지 오늘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그전에는 얘기를 안 했던 거니까. 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천일문을 볼게요. 천일문. 천일문 페이지 어디냐면, 페이지 128페이지에요. 128페이지. 복습들 잘하세요. 네. 지금 관계사도 그렇고 분사구문도 지금 두 번에 나눠서 관계대만은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그 응용을 천천히 이해해가라고 하기 위해서야. 알겠어? 그러니까 영상 복습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영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인성이는 맨날 쳐 자지만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막 주느라고 못 들었어 제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 봐야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 거 해줘야죠. 그냥 못 들으면 땡 이거예요?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제 뭐 제목에 분사문의 의미라고 돼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석은 어떻게든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565번 먼저 볼게요. 자, 패턴 몇인지만 먼저 해보세요. 565번. 패턴 1이죠? 왜? ing, 콤마, 주어, 동사죠? 패턴은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먼저 해보면, 자, 봉투를 열다야. 그죠? 그 다음에 그 프레젠터, 발표자는, 시상자는, 발표자는 발표했대. 자, 뭐를? The winner of the best actress award. 자, 최고 여자 배우상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봉투를 열었을 때, 봉투를 열고 나서, 뭐 봉투를 열면 서. 그냥 해석은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정해진 건 아니니까. 돼요? 안 해요?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원래대로 바꾼다고 생각해보면 한번 그냥 쓰진 말고 해보세요. 자, 뭐 써줘라? as 주어 뭐예요? the presenter니까 뭐 he나 she 주격이니까 he나 she로 받으면 되겠죠? 네.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open 적으려고 했는데 이거 못 했어요? ed 그러니까 opened 하면 되겠죠? 그거 돼요 안 돼요? 네. 오케이? 자 그건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 바꿀 때 그렇게 바꾸면 되고 자 요 밑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지금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알겠어? 자, 지금 패턴 1이죠? 근데 지금 이거 요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위에 거를. 그래서 바꿨더니 얘는 지금 요거는 패턴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 패턴 몇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건 패턴 3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건 패턴 몇이 되는 거예요? 2. 그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as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사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내용이 있죠 여기 두 내용이 뭐예요? 봉투를 열었다라는 내용과 시상자를 아, 그 수상자를 발표했다라는 내용 두 개가 있는 거잖아 두 문장이 그것 중에 하나를 뭐로 표현한 거? 분사구문으로 표현한 게 분사구문이다 이거예요 분사로 표현한 게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원래 문장은 이제 구조상은 패턴 1이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566번 패턴 뭐예요? 3요 3죠? 뒤에 있는 거니까 주어 동사 콤마 ing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I got up from the table quickly 나는 테이블로부터 빠르게 일어났다 자, 뒤에 있을 땐 그리고나 그러나 정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 했다? 물잔을 엎었다
엎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and I not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되죠? 네. 근데 얘도 여기는 요거 하나로만 표현돼 있지만 만약에 여기를 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사문. 분사문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getting up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네. getting up, 콤마, I not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75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 575번은 패턴 몇이에요? 2죠. 가운데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돼요. 내 시스터는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Came to ask for my advice, 나의 충고를 요청하러 왔다 이거잖아. 네. 자, 뭘 할지 모른다, 물어보러 왔다. 이 두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 내 시스터는 뭘 할지 몰라서 요청하러 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꾸며주듯이 해도 돼. 콤마 없는 것처럼. 우리 ing다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내 시스터는 요청하러 왔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석. 알겠죠? 네. 해석은 아무렇게나 하면 돼. 분사구이라는 게 보이면 해석은 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분사구는 이 알아보는 게 좋아. 얘가 알아보는 게 힘들어. 알겠지? 처음에는. 다만 내신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요? 다 해줘요. 계속 알려주죠.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거 하면서 집중하면 솔직히 우리 친구들이 수업의 소중함을 몰라요. 선생님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수업의 소중함. 수업에서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야. 반복할 수 있게. 집중만 하면 되는데 집중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응하는 것도, 빨리 적응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자, 실력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했어? 5시 반부터 7시 반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좀 빨리 끊으면 7시에 끝나겠지만. 알겠어? 모르겠어. 중간중간 쉬겠지만, 중간에 뭐 한 번 정도 쉬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집중할 수 있게 내 패턴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벌써 그렇게 한 지가 방학 전에 4개월을 했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제 방학 끝났으니까 뭐 인성이 말대로 방학 때 패턴이 그지 같아져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빨리 적응해야죠. 네. 알겠어요? 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먼저인데 첫 번째가 선생님 예습까지 어디 가고 싶으면 서울대 서영고 가고 싶은 예습까지 하세요. 예습까지. 알겠어? 네. 거기까지 바라는 거 아니잖아. 알지? 아니, 니네가 바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뭐하고 복습 잘하면 된다니까. 복습 잘하면 그러면은 성적이 나오는 거야. 실력도 늘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나인성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A friend 뭐예요? A friend 친구 한 명. 한 친구. My friend 뭐예요? 내 친구. 내 친구죠? 내 친구. 그러면은 friend of mine. 나의 한 친구는 a my friend. My a friend. 이상해요. 이상하죠? 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상한 거야. 자, 왜냐면 영어에는 한정사는 하나여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자, 관사. 부정관사라고 하죠? 뭐 더도 그렇고 정관사. 자, 여기서 부정관사 할 때는 부정은 긍정 부정이 아니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부정이에요. 알겠죠? 정관사라고 하는 거야. 그 친구니까 뭐 해야 될 거야, 얘는? 정해졌다. 알겠지? 이런 걸 그래서 부정관사, 정관사, 소유격 이런 걸 우리가 명사를 한정해 주니까 뭐라 부른다? 한정사라고 불러요. 알겠죠? 영어에는 이 한정사는 명사 하나에 하나여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나의 한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a friend of mine 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한 친구. 친구. 알겠어요? 알겠어? 그리고 이 마인 같은 건 뭐야? 소유 대명사라고 말하죠? 뭐 그런 말은 몰라도 돼. 우리 친구 이거 지금 듣고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자 소유격의 어부도 있고, 그죠? 소유 대명사도 있어서 얘를 문법적으로는 이중 소유격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듣고 까먹으면 돼요. 알겠어? 이런 게 이런 거 나와 안 나? 나와요. 나와요.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 내신은요? 내신도 안 나와. 내신에 나왔으면 해줬지. 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예전에 나왔다 이거야 선생님 때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니네가 배웠던 중학교 때는 문법책에 이런 게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ll my friend로 적어놓고 틀린 부분을 고쳐라 이런 문법이 문제가 있었을 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니네가 중학교 때 오히려 문법은 더 깊게 배운 거야. 더 많이.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쓸데없는 것까지. 예를 들면 알죠? 쓸데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게 바탕이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구문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겠어요? 큰 틀 이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작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자 여기까지 하고 문장 암기하는 거 번호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 128페이지부터 할게요. 565, 566, 그 다음에 575, 세 개 분사구문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관계사 쪽 가볼게요. 자, 페이지 152에 683, 그 다음 페이지 154에 693, 그 다음 페이지 697, 698, 702. 알죠? 총 한 10문장 좀 되는 것 같아요. 10문장 정도. 8, 9문장 정도.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 거야. 네. 이번 주까지 천일문 나간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신 진도는 다음 주부터 나갈 거야. 다음 주. 알겠지? 네. 빨리 적응하고 네. 하세요.